메디입니다. 지금부터 강아지 털 깎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애견 미용하시는 분이 지금 강아지 털을 깎을 겁니다. 자, 재밌게 봐주세요. 아니, 여기 보고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예. 자연스럽게. 예. 아, 강아지가 굉장히 순한 것 같다. 네, 가만히 있네. 털이 제법 길죠. 네. 북실북실. 네. 털이 이렇게 일자로 난 털이 깎기가 편하신 거죠? 이렇게 꼬불꼬불 곱슬머리처럼. 꼬불꼬불하는 게더 편해요. 아, 이런 털이 더 편해요? 자국이 안 나요. 아. 바위 자국이라는 게 네네. 안 나고, 일단은 많이 좋은 거는 털이 안 엉켜가지고. 아, 이렇게 저기 겉으로 보면 곱슬머리처럼 된저 털이 막 엉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속에서 엉켜 있는데, 네네. 그건 이제 기구로 미는 거니까 네. 어렵지 않네요. 아. 조심히만 하면. 이렇게 진돗개나 이런 것처럼 일자로 된 털보다도 이게 더 깎기 편해요? 네. 몰랐어요. 털 깎을 때 막, 강아지들이 뭐 싫어하고 뭐말안 듣고 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무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너무 착한 강아지예요. 인성이 엄청 착하고. 네. 아, 그렇구나. 이 털의 양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 강아지 털은 깎아서는 다 버려지나요? 네, 다 버려버려요. 그래요. 전에 뉴질랜드 이런 데 갔을 때 양털은 뭐 깎아서 뭐 여러 가지 이불 만들거나 뭐 등등 이용한다고 그러던데. 강아지 털은 안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털 이렇게 같은 건 양이 많은데. 뭐 털의 양이 제법 많은데. 그런 걸뭐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 이거 아빠 촬영 다 했어? 아니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머리 깎을 때막 어렸을 때 애들 많이 막 움직이는 움직이고 싫어하고 막 그러대 울고 막 이거 미용을 자주 해야 애가 적응을 잘 하는데 네 털 길이 보면 엄청 오랫동안 안한거 그래요. 4개월 5개월 이상 무료야. 근데 얘는 이런 경험이 있는지 진짜 그냥 가만히 잘 순하네. 착하구나. 아, 여기에서 자르기도 해요? 미용? 네. 뭐 미용도 해요? 네. 아, 얼마예요? 기본 3만 원부터요. 그래도 쟤는 가만히 있네요. 네, 너무 순한 것 같아요. 지금 순한 그래서 편인 거. 네, 청소년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떡해. 살렸어요. 얘 진짜 순하네? 네.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 이렇게 턱 깎는 거 처음 보는데 너무 순하네요, 진짜.
저도 집에서 깎아주는데 예. 다리 그런 거 할 때 얼굴 이런 거 할 때 엄청 스트레스 받던데 걔가. 그리고 그렇구나. 주인이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다르구나. 네. 주인이 하면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희 강아지 상관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시켜주고. 제가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한 거나. 아주 귀한 장면을 또 촬영하게 됐네요. 학생들 중에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 친한 선생님 아이도 이렇게 아예 이런 대학을 이런 학과로 가서요. 지금 이번에 졸업하면서 취업도 하게 됐어요. 잘되네요. 네.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일찍 꿈을 찾은 거. 네. 그래서 알아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도 좋지만 남자들이 하는 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도 괜찮죠. 힘이 이런 거. 네. 핑계들 하거나 그렇죠. 말 안 듣는 애들 하기에는 네. 남자들이 하는 게 나아. 그렇죠. 네. 이런 게 작으니까 정말 큰 개들은 더더군다나 올 거 아니에요. 이 기구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많이 저 한다 그러고 오래 하면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회복이 나중에 남아나지 않는 거야. 그러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순하네. 이렇게 얼굴 같은데 깎을 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원래 그냥 포크로 밀리는 건 안 나가. 이런 건 조심. 안 그러면 피부 다 찢어져가지고. 그렇죠. 막 응? 이거 상처 날까봐. 미용비 막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그렇죠. 아유,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머리 뭐 하려면 비싸잖아요. 맞아요. 다 한 거 그치고 한 번만 찍고 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는 완성하고. 진짜 죽을 때는 밥 못 먹겠다. 아니 뭐 어차피 여기 강아지 미용한다. 그래서 와, 털이 엄청나게 막 훅 내렸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애견 미용은 남성들한테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여성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꼼꼼하기 때문에 확실히 네, 네. 이런 작은 여성분들을 게... 선호해요. 근데 그렇죠. 견주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미용사로서 느끼는 거는 남성분들도 충분히 네,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으로는 더욱더 그 애완견 뭐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 이런 수요도 더 많아질 거고. 맞아요. 네. 기계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강아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람이 해줘야 될 일인데.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애완동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여기 왔던 분이 이 견주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요. 누구야? 그죠, 어떤 여자 아주머니. 전 모르시는데. 그니까 여기 이 강아지 주인 아니죠? 네. 선글라스 쓰시죠? 네, 어떤 여자분. 같이 오신 줄 알았는데. 아, 네. 아니요, 말씀하시는. 아, 조금 전에 왔던 선글라스 쓴 여자분은 이제 안 사람이고. 아, 네. 그 전에 어떤 여기 와서 막 털 깎는 거 물어본 여자분. 아, 그분은 이제 다른 내일 손님. 아. 내일 오신다고. 지금 이 강아지 주인분은 여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기 맡겨놓고, 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갔다 오시거나, 뭐 갔다 장을 보러 갔다 오시거나. 아,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하세요. 정말 순하다. 이런 강아지는 혹시 뭐 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티즈. 네. 오. 말티즈는 더 조그맣지 않나요? 굉장히 크네 그거. 요새는 크기가 다 네. 섞여서 밑에 뭐 이제 섞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오. 작게 말고 엄청 큰 애들도 있어요. 큰 애들. 10kg 넘는데 말티즈. 오, 그래요? 이 친구는 한 3kg 될 것 같아요. 3kg 정도. 좋게. 소리를 잘 참아. 냄새 맡아. 많이 깎아졌네. 아. 특별히 이렇게 덜 깎을 때 깎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다리 안쪽에 얇은 살이 겨드랑이, 사람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 잘못 깎으면 그대로 다 찢어져 버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 부분은 조심해야 돼. 특히 이렇게 엉킨 친구들은. 네. 완전 더 조심해서 신경 써야 돼요. 앞다리 안쪽으로. 엉켜서 보이지가 않는 게 되게 네. 얇은 팔이. 야, 이렇게 얌전하냐. 순하네, 아주.
너도 유튜브 스타 되는 거야. 미미입니다. 미미. 미미. 미미라는. 너도 참 유튜브 스타같이 보고만. 그러니까 그래요. 미미? 아니 괜찮아. 이거 하게 되면은 강아지 뼈도 공부하거든요. 네. 뼈.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하고 있겠어요. 강아지 뼈. 뼈나 뭐 근육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외워서 시험을 봐요. 이거 자격증인데. 이 저기. 근데 어렵진 않거든요. 사람 뼈보다는 훨씬. 그럴까요? 카메라 즐기는 건가? 얘도 아주 저기 화면에 자기가 촬영되고 있다는 걸 응?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즐기고 있나 봐. 잘 알고 있나 봐. 근데 지금 날씨가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털 깎으면 이거 부들부들 떤다. 스트레스 받으면 떨어요. 네, 스트레스도. 하기 싫으면 떨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자, 그건 더 얇게 좀 섬세한 섬세하게 이게 다치지 말고 저건 크니까 조금 깨끗해야 될 부위 털 많이 그렇죠. 안 남겨도 되는 부위 얘는 암놈인가요? 네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기가 이제 저 작지만 그 저 꼭지가 다 있네. 많죠. 그러니까요. 2차 미용 발바닥. 이거 이제 배우게 되면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 네. 학원이나 어디 가도 이걸 맨 처음에 알려줘요. 아, 기본적인 거. 이게 발바닥을 이제 깎아주고. 발바닥 하는 거랑 배랑 이렇게 미는 거. 보통 몇 개월 과정이죠? 학원에서 6개월 과정. 6개월에서 1년 과정. 6개월에서 1년 과정. 네. 1년 정도 배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아프지 않아. 구석구석. 너도 느낌이 다 있지? 아, 참. 강아지를 제일 싫어하는 부위가 그런데요? 모든 강아지들이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좀 뭐가 강한가 보다 그쪽이. 그리고 발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고요? 오. 오히려 난 저렇게 눈, 코, 입 있는데 그런데 건드리는 거 싫어할 줄 알았는데. 거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애들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이, 착해. 미미가. 누가. 발끝까지 막 세세하게 다 깎아주는 거. 누가 그랬어? 누가? 잘한다 여기. 잘한다. 다 했다. 오, 착해. 그런데도 느낌이 강한가 보네. 사이사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이 트라우마가 아기 때 뭐 미용을 하다 다쳤다거나 아니면 발톱 자르는 걸 유난히 싫어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이모가, 이모야가. 그랬어? 되게 싫은데. 엄마 오면 일로자. 엄마 오면 일로자. 이모가 계속 붙다 그러자. 그렇지. 이쪽 발. 잘 주셨으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싫어. 예뻐 예뻐 해주는 거야. 예뻐 예뻐. 깎아 먹자. 깎아. 깎아. 깎아 먹을까? 누구한테 이렇게 일러? 몸할 때랑 완전 땅 반대죠. 그렇게 세세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야. 대충 큰 털만 깎아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몸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드라이하고.
이렇게 울면 다 뭐 깨끗하게 못해요. 어우 다 했다. 어우 착해. 그렇게 잘했어 우리 애기가. 어우 착해. 이뻐라. 어쩜 이렇게 이뻐. 오히려 얼굴 깎는 데는 가만히 있네. 오히려 얼굴은? 귀 안쪽이네요, 귀 안쪽. 귀 안쪽. 너무 여기. 여기도 겨드랑이처럼 엄청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요. 저렇게 뭐 피가 다 보이잖아요. 뭐 실핏줄처럼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 빨갛게. 잘못했잖아. 피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요. 저 옛날에 기술과정 잘했어요. 오, 맞아요. 이 손재주가 좀 있는 친구들이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들고, 이런 거. 네. 뭐 만들고, 이렇게 뭐 깎고. 기술 과정 내용에. 기술도 잘해. 네. 이 농업에 관련되는 내용 전에는 뭐. 다 찍었어? 아직?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나가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잘하시네. 쌤도 강아지 키우세요? 아유, 옛날에는 막 시골 출신이에요. 강화군 하전면. 시골인데. 거기서 뭐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뭐 돼지, 소, 염소. 네, 그렇게 뭐, 키울 때는 미용 안 하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애완동물을 뭐 집 안에서 키운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키우더라도 밖에서. 그냥 바깥에서 키우고 사료를 뭐 손주고 사먹여. 네, 우리 할머니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뭐 키우고. 예, 네, 그러니까요. 나가면 나갔나 보다. 들어오겠지. 응,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 집에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고양이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고양이 정도. 고양이 키우지, 아니, 고양이는 안에서 키우셨어. 예, 네, 고양이는 그래도 집안에 들어와도 허락이 되는데, 뭐, 나머지 동물들은 뭐. 짤없지 않네. 그렇죠.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아싸, 살짝. 한 발은 뭐 하는지요? 어우, 착해. 얘는
제일 민감한 데가 다리구나, 발. 발만 깎으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네. 아, 듣기 싫어. 우리 미미야. 가자, 이거 하고 가자, 샤워하고. 미미양. 미미양. 미미. 이름 불러주네. 미미양. 누구야? 미미양. 뭐, 누구야? 하메디예요, 하메디. 살려달라고. 발 깎는 거 싫어요? 발 깎는 거? 어, 살려달라고. 알았어요.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이제. 야, 깨끗해졌다, 야, 너. 미미양 용 됐습니다, 용. 응? 이제 귀털을 뽑아야 돼. 그런 것도 있고. 네. 귀털이 자라면. 집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는 잘 못해주시거든요. 견주들이, 뭐, 개는 먹여주고, 이렇게. 이뻐해주는 이뻐해주긴 하지만, 이렇게 털을 깎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마음 아파서 못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해야죠. 신경 뭐, 소독해주는 거예요? 네, 귀 안에. 네. 귀지 같은 거. 깨끗해. 귀는 깨끗해. 아, 깨끗해. 알차게. 알차게. 지금은 발톱을 깎아주는 시간. 호랑지. 다 밀어달라고 했는데 남겨줘야겠다. 아, 끝에 호랑지는 다 밀면 또 안 이뻐요. 그러니까 저거는 남겨서. 진짜. 와,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